자, 제3절에서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에 가지고 8페이지죠. 1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죠. 근대란 말이 나오는데 근대 전에를 우리가 뭐죠? 봉건 귀족 사회라고 하죠. 그죠? 봉건 사회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시민사회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뭐죠? 이제는 현대로 오는 거죠. 요 근대 시민사회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봉건사회하고 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일단 봉건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고, 또 쌍놈도 있고, 평민도 있고, 이런 신분제 사회였는데, 인간은 뭐죠? 평등하다 해가지고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1번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해가지고 인간이면 다 누구나 뭐죠?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 문제는 봉건 사회에서는 소유권이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왕이 마음에 들면 다 뺏을 수 있죠. 그죠? 지나가다가 아이고 참 닭이 탐스럽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공하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바쳐야 되고 그죠? 땅도 왕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면 그땅 다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건 귀족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뭐 되지 않았어요? 보장되지 않았고요. 국가나 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뭐할수 있었어요? 뺏을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 함부로 뺏을 수 없다라는 뭐가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봉건 귀족사에서는요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장사 안 했죠. 농사 안 졌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쌀을 많이 얻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도 왕이 국가가 원하면 뺏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돈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농사 안 짓고 장사 안 하고 맨 뭐만 공부했어요? 과거 공부만 했잖아요. 그뭐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뭐죠? 돈을 번 놈한테 뺏을 수 있는 무엇을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배층들이 모두 다 무엇을 한 거죠? 과거 공부만 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산을 안 모읍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 되지 않아요?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 절대 원칙,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뺏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정착되게 되면 과거 공부 안 합니다. 왜요? 과거 공부해봤자 못 뺏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뭐죠? 농사 짓고요. 열심히 뭐 하게 돼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무엇을 축적하기 위해서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유권 절대 원칙 결국은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연좌자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졌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극 보면은 누가 역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6족을 멸한다, 뭐 8족을 멸한다 해가지고 삼촌이 역모를 저지르면 뭐저 젖먹이 조카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젖먹이 조카는 뭔 잘못이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뭘 졌어요? 책임을 졌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잘못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과실 책임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요, 사적 자치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에 반해서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서 이루어진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지방자치란 말이 뭐예요?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그럼 사적 자치란 말은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죠. 봉건 귀족사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야 둘이 어울리네 둘이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사적인 일도 스스로 뭐 하지 못했어요? 결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대 시민사회 오게 되면 결혼을 한다 할 건지 말 건지 또는 땅을 팔 건지 말 건지와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누가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무엇이 관철되게 되는 거죠? 사적 자치 원칙이 관철되게 되고요. 이러한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가 먼저 이렇게 무르익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욱더 더욱더 뭐죠?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고 요새는 뭐죠? 양극화라 그러죠. 그죠? 지금도 굉장히 뭐죠?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다고 해서 냅두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뭐죠? 빼들 재산을 빼앗더라.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 이것을 뭐죠? 수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2번 해가지고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과 뭐죠? 현대 민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평등하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소유권 절대 원칙이 수정이 됩니다. 소유권의 상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로 뭐죠? 상대적 권리도 뭐죠?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개인의 소유권도 국가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 있게 됐죠. 그죠? 공공문이라는 차원에서. 그 다음 제가 땅이 있으면 제 땅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쓰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 땅이 농사를 짓는 땅이면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 땅에다 뭘 지면 안 돼요? 건물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공공문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하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전환되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유권의 상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도 수정이 돼가지고요. 무과실 책임을 책임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들으시면 되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엇을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이 추가되고 있고요. 또 사적 자치 원칙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는 뭐죠?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뒤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뭐죠? 수정 자본주의 사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과거에 요거를 강조하는 정치 세력을 우리가 우파 내지는 보수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입장을 좌파 또는 진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인데 자꾸 좌파하면 빨갱이를 떠올리는데 공산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이제는 뭐 그런 문제 좀 벗어나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기본권 내진 자유를 강조하는 쪽이 뭐죠? 우파 보수파고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뭐죠? 좌파 보수파 입장인 거죠. 참고로요, 우리나라 정당은 보수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다 좌파 정당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좌파적 성향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파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구입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뭐 지역 지구재니 뭐니 해가지고 그 땅에는 뭐죠? 그 농사만 져야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왜내 땅에 왜 농사만 져? 라고 반발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여기 농사만 져야 되는구나. 농사만 짓자. 그죠? 오히려 뭐죠? 그걸 당연시하거든요. 우리는 결국 뭐냐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뭐가 있는 민족이에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민족이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논다 그래가지고 땅을 수용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니들이 뭔데 내 땅을 수용하냐라고 막 대응하고 있으면 오히려 저 미친놈, 나쁜놈 이렇게 욕하는 것이 뭐죠?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좌파적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은 안 그렇죠, 그죠? 미국은 보수파가 공화당인가요, 그죠? 공화당. 근데 이게 여담인데,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깜둥이잖아요, 그죠? 흑인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의 공약 중에서 지지를 얻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의료보험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보험 없어요, 그죠? 국민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 미국도 한국처럼 국민 의료보험 하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죠? 6년째인가 5년째인데 아직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보수파인 공화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화당이 뭐라 그러냐면 의료보험이 필요하면 가입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뭐죠? 가입 안 하는 것이지. 국가가 뭔데 나서가지고 가입하라고 강제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뭐죠? 공화당의 주장이고요. 미국 국민의 한반 정도가 한50% 정도가 공화당의 정책을 먼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의료보험 폐지하자 그러면 미친놈 그러지만 거기서 뭐죠? 국민 의료보험 필요 없다라는 보수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뭐죠? 반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국민 의료보험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갑자기 제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제 정당 정책은 뭐냐면 첫째, 의료보험 폐지한다. 둘째, 국민연금 폐지한다. 이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정당 만들면요.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 본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그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나라당이 이런 그 여당도요. 보수파 아니에요. 좌파입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인 전 정당이든 모르겠네. 아무튼 그 여당하고 야당 이게 정강 정책 보면요 똑같아요. 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초연금인가요? 뭔가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야당에서 반대했나요? 찬성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 뭐예요? 좌파입니다. 좌파인데 다만 이제 뭐예요? 자기들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보수파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다 뭐예요? 좌파 정당만 존재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래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파 정당만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외국에서 봤을 때두 번째 특이한 거는 종교 전쟁 안난 것도 특이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은 종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국민 한 20,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뭐 거의 뭐죠? 4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일어났어요? 종교전쟁이 안 일어났죠. 이것도 굉장히 뭐죠? 역사적으로 특이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뭐죠? 좌파적 성향이 강한 민족입니다. 아무튼 이게 뭐죠? 좌파진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민법에서 법률 용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것들인데 1번 준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준용이란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10조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 25조쯤에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려고 해요. 근데 또다시 반복해서 적으면 법조문이 지저분해지죠. 그죠? 같은 말의 반복 양이 늘어나니까.
이때는 위에 10조를 뭐 한다고 적어놓냐면 준용한다라고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준용해가지고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서 앞에 조항을 끌어다가 적용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지저분해서. 양이 뭐죠? 많아서 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추정과 간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뭐로 추정한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죠? 뭐뭐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인데 뭐뭐로 본다를 우리가 보통 뭐죠? 간주라고 하는데 일단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 반대 증거로서 반증으로서 그 효과를 전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본다, 간주라고 나와 있으면 반대 증거만으로는 그 효과를 뭐 할 수 없냐면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본다, 간주라고 합니다.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먼저 추정한다부터 생각해볼게요. 또 언론에서 가끔 이런 거 나오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지만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언제 가끔 나오냐면 정치인들이 구속될 때 꼭 이딴 소리 합니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나를 구속시키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구속되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무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의 봉건사에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대 들어서 들어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나 사또가 앉아가지고 이제 묶어놓고 그죠? 사또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막 그러면 이 양반이 사또 억울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는 갑소냐고 물레방앗간에서 뽀뽀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증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요. 범죄자 스스로가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됐어요. 만약에 스스로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또가 뭐라 그래요? 저 발칙한 것 매우 차라 해가지고 막 주지를 막 비틀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대 사회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범죄자는 무죄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자신이 죄가 없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범죄자 스스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검사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한 몇 년 됐죠, 그죠? 살인마, 맨날 이름 까먹네. 아무튼 그놈이 뭐 여자분들 한 열 명 가까이를 죽여가지고 여기저기 묻어놨는데 한 분은 그 묻어놓은 곳이 골프 연습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막 포크랜 동원하고 별질을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을 죽였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질 않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였고 저기다 묻었습니다라고 말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기억나시나요? 그 의사가 임신한 와이프를 뭐 욕실에서 죽였네 말았네 그죠?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왜 무죄 판결이 났냐면 누가 봐도 그놈이 죽인 것 같아 그죠? 판사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놈은 죽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상 국가가 그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입증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죽였다는 정황은 있지만 검사가 뭐 하지 못했어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뭐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무죄라고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국가가, 검사가 입증을 못해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상 얘기죠. 다시 한번요. 자, 무죄 추정이 뭐라고요? 범죄자는 무죄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다면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선임을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선임을 스스로 뭐할 필요 없다고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요. 검사가 입증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것이니까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반증을 하게 되면 그죠?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게 되면 추정의 효과가 뭐가 돼요? 번복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정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진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요. 추정한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불과해요. 따라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뭐 하면요? 입증하면 그 효과가 번복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간주, 본다는 더 효과가 강력해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 증거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되잖아요? 번복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본다 내지는 간주라고 하고요.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대단히 뭐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실종 선고할 때 자세히 볼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의하기 진짜 기본적인 거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 상태.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예요. 그죠? 그 다음 4번. 제3자인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뭐죠? 당사자를 뺀 나머지 사람이 뭐죠? 제3자다. 라고까지만 할게요. 그죠? 그러시고. 그다음 5번 대항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장하지 못한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효임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에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억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앞으로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다를 뭐로 바꿔서요? 주장하지 못한다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실이 나와요. 일단, 알고 있는 건 악의적이죠. 그죠? 모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근데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건 과실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악이. 형법에서는 고의라고 하고요. 모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선이고, 알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요 건물 옥상에서 이따만한 돌덩이를 밖으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길 가던 행인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것이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그 양반이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돌을 던졌다면 고의니까 뭐가 돼요? 살인이 되고요. 설마 맞았겠어? 다시 말하면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을 줄 알았다면 알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과실이란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걸 우리가 뭐죠? 과실이에요. 그럼 조금 어려운 말로 할게요. 알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니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뭐죠? 과실입니다. 근데 이 주의 의무가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요걸 좀 줄여가지고요. 선간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좀 어렵게 써 있거든요.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게더센 주의 의무예요. 밑에 게더더센 주의 의무예요. 뭐가 더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돼요? 이걸까요? 그죠? 예, 그죠? 요게 더센 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하면 쉽게 말하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의무가 뭐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유상 임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무상 임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임치는 뭐냐면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꽁꾸로 남의 물건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요. 대가를 받고 남의 물건을 보관해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카메라 좀 맡아다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면 저하고 그 친구하고는 물건 보관 계약, 무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치 계약을 했는데 돈안 받았어요. 공짜로 보관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무상 임치니까 저는 그 카메라를 어떻게 보관해주면 돼요? 내 카메라와 동일하게 주위에서 보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작든 크든 간에 대가를 받으면 이때는 무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유상이니까 그때는 무슨 주의예요? 선간 주의 의무가 되고요. 어떻게 해요? 내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카메라를 뭐 해야 돼요? 보관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두 가지 중에 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모든 주의 의무는요, 선간 주의 의무예요. 내 재산보다 어떻게요? 소중하게 뭐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요. 만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면 그게 뭐예요? 과실인데 이걸 교재에서 1번 원칙해서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그냥 별말 없이 과실 그러면 다 무엇 말을 말해요? 추상적 경과실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구체적 경과실 해가지고 무상 임시와 같이 예외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이거 일단은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죠? 예외적이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예를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준과실이죠. 이건 뭐예요?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준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은 뭐예요? 과실.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은 뭐예요? 준과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실과 준과실의 차이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뭐예요? 뭐죠?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할 때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단순히 알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라고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단순히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은 뭐예요? 과실.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또 착오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5절에서 민법의 효력입니다. 1번 때에 관한 효력이 있는데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효과를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왜 이런 게 있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오늘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오늘 그 행위를 할 때는 아무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며칠 있다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저 행위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범죄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저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만들어진 법까지 예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 법이라는 것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뭐죠? 미래 향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러지? 예를 들어서 요때 행위를 했어요. 요때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시기적으로 만약 이 법률 효과 과거로 소급하게 되면 요 행위를 할 때는 적법한 행위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위법한 행위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있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는 민법이 없었어요. 59년 12월 31일까지 날짜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이 없이는요 단 하루도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요? 결혼 못하죠. 그죠? 민법이 없으면 또 애가 태어나도 뭐하지 못해요? 혼인신고 못하죠. 또 민법이 없으면 뭐예요? 임대차 계약 못하죠. 매매계약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이 필요하지만 민법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1일까지는 뭐가 없었다고요? 민법이 없었어요.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겠죠?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가슴 아프게도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되게 싫어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입법자는 60년 1월 1일 민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빨리 일제잔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민법은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과거로 뭐하고 있어요? 소급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들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뭐예요? 과거로 소급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교재 그 내용이고 다만 이유는 안 정해놨지만 이유는 뭐라고요?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때에 관한 효력 결론 부분 대신 이렇게 나와있죠. 원칙적으로 민법에 무엇을 인정해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효력인데 속인주의, 속지주의란 말이 나와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교재보다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속인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던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속인주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속인주의고요. 속지주는 뭐겠어요?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지주의.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니까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속지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속지주의도 채택합니다. 따라서 잘안 나오지만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X예요. 우리 민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한다. X예요.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민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론에서 가끔 보면 국정 문제 때문에 미국은 속지주의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니까 뭐 원정 출제 이런 나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다 뭐예요?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국 민법하고 한국 민법하고 충돌하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매매 계약을 하면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해줘야 돼요? 한국 민법을. 속지주의에 따르면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해줘야 돼요? 미국 민법을 적용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국가 간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뭐냐면 국제사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없는데 화들뼈찍패 해가지고 국제사법이란 말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 섭외사법이란 말도 쓰는데 이 섭외사법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재미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제사법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법이. 재밌는데 저는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면 국제사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 문제가 재밌어요. 뭐 한국 사람과 뭐 일본 사람이 러시아 우주선을 탑승해가지고 미국 영공 위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의 효과는 어느 나라 법에 따르고 뭐 이렇게 막 재밌게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서태지가 요 국제사법과 관련돼요. 서태지하고 이지아 씨하고 이혼한 어쩐다 막 그랬죠, 그죠? 그죠? 서태지하고 이지아 씨하고 혼인신고를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그 오해입니다. 서태지하고 이지아 씨는 혼인신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아까 제가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혼인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두 사람은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부부가 아닌가요? 부부예요. 왜 그러냐면 그두 사람은 미국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하면 국제사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의 방식은 현지법에 따르고 혼인의 효력은 한국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하면요, 방식을 무슨 법에 따라서요? 미국법에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미국법은 결혼하려면 혼인신고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죠? 신부나 목사나 호족 공무원이 결혼식장이죠. 거기서 두 사람은 부부임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뭐가 되냐면 부부가 돼요. 미국 민법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따라서 혼인의 방식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요? 미국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뭘안 했더라도요?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두 사람은 뭐 했던 거예요?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국제사법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던 거예요? 부부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뭐한 거예요? 또 이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싸시지? 재미없으세요?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주의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고요. 각국의 민법을 뭐하게 돼요? 충돌하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국제사법이 있다까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수에 관한 요령인데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미쳐요. 한 가지만 주의하자고요. 북한에 우리 민법이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그죠? 미친다. 북한도.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 지역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무장 괴뢰 집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불법 단체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따라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도 어느 나라 민법이 우리나라 민법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한국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죠. 그죠? 그 6.25 때 북한에 사시던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죠? 내려오셨는데 북한 지역에다 뭐예요? 부인하고 자식들을 두고 내려왔는데 분단이 되는 바람에 뭐죠? 남한에서 뭐죠? 다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가 이분이 뭐죠? 돈을 많이 벌고 돌아가시면 북한에 있는 자제분과 부인이 재산 분할해달라고 뭘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북한에도 우리 민법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부인과 자제분에게도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따라서 그분들은 나도 상속받았으니까 재산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우리 법원은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받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어디에요? 대한민국 영토고 민법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가 나오죠. 좀 조심할 게 좀 있는데 그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공부를 11월 달 이때쯤 되면은 막 문제를 막 풀고 싶어요. 막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한번 풀어봐야지, 그죠? 근데 이제 풀어보면 충격을 받아요. 얘는 그지같이 왜 이렇게 다 틀리지,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참 묘한 게 뭐냐면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공부하신 분은 또 하신 분들 뭐 세 문제 차로 떨어졌다, 그죠? 막 이러면. 참 묘한 게 시험 끝나고 나서 또 보면 다 까먹었어. 또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뭐죠? 이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되거든요. 문제 풀지 마세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안 풀린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린 게 아니라 뒷부분을 안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요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문제를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먼저 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11월, 12월 달 끝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그죠? 1, 2월 달. 그때는 좀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있는 문제 좀 풀어드릴 거고요. 또 프린트도 드릴 거예요. 1월 달, 2월 달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먼저 문제 풀지 마시고요. 괜히 또 문제 풀고 나서 뭐 좌절하시고, 아, 이런 그지 같은 거, 이거를.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 푸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14페이지 오시면 이제 제2장에서 뭐가 나오죠? 권리가 나옵니다. 그죠? 저는 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요, 가슴 아프게도 한 10년을 넘게 공부했어요. 1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는데,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공인중개사 강의 포함해가지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열심히 안 했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주택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좀 존경심 같은 게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요. 솔직히 뭐 한 5, 6개월 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푼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막 어떨 때는 와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뭐 할 수 있어요? 대단해질 수 있고요. 저한테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냐면 존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권리에 가지고 1점, 법률관계 권리 의무에서 1번 법률관계라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요. 이러한 관계를 크게 생활관계라고 해요. 생활관계. 근데 이러한 관계를 가만 뜯어보게 되면은 둘로 나뉘게 돼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도덕이다, 종교다, 친분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뭐죠? 법률관계와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뭐죠? 인간관계.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특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고요. 먼저 지수도 할 건데 의무라는 말이 뭔지부터 생각해보면 의무라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법률관계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률관계는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따라요. 이에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고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해도 돼요. 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돈 100만 원을 빌렸어요. 요 돈 100만 원을 제 친구한테 빌렸거든요. 그럼 제 친구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럼 그것은 법률관계요 인간관계. 돈 100만 원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안 갚으면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인상 찌푸리면서 소짝 날리죠? 다시 말하면 100만 원 빌리는 것은 뭐죠? 법률관계죠. 제가 여러분하고 계약했죠? 제가 오늘 7시에 수업하기로 계약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제가 6시 반쯤 됐더니 누가 쇠주 한 잔 먹재요. 저는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드리기 위한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뭐죠? 법률관계인 거죠. 제가 친구하고요 오늘 10시 반에 대전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법률관계, 인간관계요? 인간관계죠. 왜요? 10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했더라도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이런 그지같은 새끼라고 욕을 할 뿐이지 저한테 뭘 가릴 수는 없어요.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잖아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남자가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으면 요새 다 계좌이체 되죠. 그죠? 그 통장을 누가 대부분 관리하죠? 부인이 관리하죠. 그죠? 오히려 남자가 지가 번 돈인데 용돈 받아 쓰죠.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긴 한데. 자, 그러면 그 남편의 월급을 부인이 다 가져가요. 요거는 법률 관계일까요? 인간 관계일까요? 두 가지가요.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월급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인데 만약에 부부간에는 뭐가 있냐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부양의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법률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자식에 대해서 뭐예요? 양육할 의무가 있어요.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법률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 중 금전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가 그 부양의 의무와 또는 양육의 의무에 해당한다면 2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법률 관계인 거고. 이해되시죠?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3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인간 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언제 이게 정확히 구별하게 되냐면 바람 폈을 때. 이 인간이 갑자기 뭐죠? 바람을 펴가지고 외간 여자하고 뭐죠?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좌 이체는 통장도 막 바꿔놓고 막 이래놨어요. 이랬을 때 부인이 얼마까지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200만 원까지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200만 원까지만 뭐예요? 법률관계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관계는 뭐죠? 인간관계니까 남편이 안 준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뭐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편의 급여를 부인이 다 가져가는 것은 법률관계와 인간관계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관계인 거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인간관계 예 중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재는 그래서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호의관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의 일종이에요? 인간관계의 예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의는 뭔가요? 이 호자가 조우로자거든요. 그래서 호의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뭐의 일종이에요? 인간관계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뭐 하잖아요? 발생시키지 않아요. 우측에 메뉴 볼게요. 메뉴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우측에 메뉴입니다. 호의관계란 뭐라고 되어있죠? 법적 구속의사 없이 호의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적 구속의사가 없다는 말은 이것도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재 예를 넣어놨는데 뭐 예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옆집에서 띵동띵동 아이 개똥이 엄마 나 좀 마트 좀 가는데 우리 애 좀 잠깐 좀 봐줄래? 이런 건 뭐예요? 호의관계. 따라서 봐주기로 했더라도 중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나 못 봐주겠다 빨리 애 데려가라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요?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법적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예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막 억수 같은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세우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간대요. 비 오는데 아저씨가 뭐죠? 태워다 줄게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호의관계죠. 그죠? 납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호의관계. 그럼 저는 꼭 얘를 다 태워다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죠? 급한 일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걸어가라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다면 중간에 어떻게 내려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뭘 발생시키지 않아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이거 자세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꼬마애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았고요. 얘 꼬마애가 다쳤어요.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요 꼬마애를 치료해 줘야 되겠죠.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건가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애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인 거예요. 요 애를 태워가다가 애가 다쳤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법률관계로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중 상단에 보시면 2번 호의관계 법적 취급해가지고 결론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승자를 치료하여 주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고 뭐로요? 법률관계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호의관계. 애가 다친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관계.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8년대. 근데요,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지 마시고 환장합니다. 그죠? 그죠? 애 한번 어떻게 해요? 그냥 비 맞는 거 안타까워서 태워다 줬더니 지금 제가 얼마 날리게 생겼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지만 2천만 원 전액을 저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깎아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죠? 깎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호의로 애를 태워다 주다가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뭐 하게 됩니까? 깎아주게 돼요. 감액하게 되고요. 감액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이 애가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태우기 싫었는데 이 자식이 지가 막 길거리에 막 자빠져 누워가지고 나를 안 태우면 못 지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지가 억지로 태웠으면요 많이 깎습니다 감액 비율이. 근데 오히려 타기 싫다는 놈을 제가 억지로 태웠다면 얘가 다친 거에 대해서 얘보단 제가 더 책임이 크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적게 깎습니다. 그래서요 조심할 점은 바람 피우실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여친이나 남친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요, 요 감액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요 행적조사를 합니다. 왜 탔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몇 퍼센트를 깎는지가 뭐죠?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조사해봤더니 뭐쌍 KK 나이트에서 만나서 뭐 해장국집에 해장국 먹다가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해서 동학석조로 밟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적조사 나오면 뭐요?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뭐죠? 와이프나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많아요. 실제로 많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동승자가 다쳤다 그러면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뭐 들어가요? 행적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유는 감액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판례는 뭐죠? 감액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단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요.